제발 오여회로 언종일에 불위여우러니 퇴이성이사헌데 역족이발하나니 회야불우로다. 회는 공자 제자니 성은 아니요 자는 자연이라. 불위자는 의 불상패하야 패라고 읽으세요. 유 청수이 무 문난냐라. 사는 이 연거 독처요 비 진견 청문지시라. 발은 위 발명 소 언질이라. 우는 문지 사후니 말 앉아 침잠 순수하여 기어 성인의 체단 이구하니 기문 부자지 언에 묵식 심융하여 촉처 통연하여 자유 조리고로 종일 언에 단 견기 불위 여 우인이이라가 급퇴 성기사직 견기 일용 동정 어묵지간에 개 조기 발명 부자지 도하여 탄연 유지이 무의 연후에 지기 불우야라. 언젠가 이런 게 기사화되고 TV에 나왔던 것 같은데, 12살짜리 성자가 나타났다고. 그죠? 그렇듯이, 이 논어라는 책 속에 이런 문장이 약 500개 정도의 문장으로 돼 있는데, 그 중에 32살에 돌아가신 이 안회?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공자님이 어찌나 그 안자가 아무 말할 때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만 하고서 이게 바보 아닌가 할 정도로 이렇게 뭐 이렇다 저렇다 말을 안 했다 이거죠. 그 광경을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제왈 오여 모로 언 종일에 불위 여우러니 공자 말씀에 나와 안자, 그죠? 나와 안회로, 내가 안회와 더불어 언 종일, 하루 종일 말을 하매 불위 여우러니 어길 위자잖아요. 어기지 않는 것이 여우, 바보 같더니 어찌 그렇게 한 번도 아니요 선생님 뭐 이런 말한 번도 없고 그냥 무조건 네 알겠습니다 네 이랬다 이래. 퇴이 성기사헌데. 그리고 안자가 물러난 뒤에, 여기서 이제 같이 공자님이랑 생활을 하시다가 안자가 가고 난 뒤에, 공자가 가만히 그 사적인 생활, 그 사사로이 하는 생활, 즉, 공부하러 공자님 옆에 왔을 때가 아니라 자기 사생활을 하는 것을 성, 살펴보니, 역촉이 발하나니. 또한 좋기 발이라는 게 이제 개발이에요. 공자님한테 배운 것을 개발하는 것 또는 발휘하는 것. 아시겠죠? 그날 배운 얘기한 거를 그대로 실생활에 그거를 발휘하나니 개발하나니 뭐야 푸르르다. 안자는 어리석지 않구나. 언뜻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실제 가보니까 겉으로는 그래도 속으로 정말 다 받아들이는 사람이더라. 제가 막 왔다 갔다 읽었지요. 회라고도 읽다가 뭐라고도 읽다가. 실은 이분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고 있는 입장에서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다 해서 옛날 어르신들은 전부 다 뭐라고 읽었어요. 안자도. 근데 분명하게 구분을 하고 싶어서 회라고도 읽고. 풀이할 때 그냥 뭐라고 하겠습니다. 모는 공자 제자니 성은 아니요 자는 자연이라. 공자의 제자로
안회지요. 그래서 안연이라고 부르셨고, 자는 자연이라. 노나라 사람이니까 공자랑 같은 동네 사람이었네, 그죠? 근데 실은 안 그래서 그랬는지 안자의 아버지도 같이 공자한테 배우셨어요. 근데 이 안회가 안자가 그 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어. 그쪽 뒤에 가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불위자는 의 불상패하야. 어기지 않는다는 것은 의, 의견이. 의는 의견, 의중, 뜻함, 뜻함이 불상패하여 서로 어긋나지가 않아. 그래서 유 청수이 무문난냐라. 들을 정 받을 수, 받아 듣기는 있어도, 받아 듣는 것은 있어도 무문난. 이 문자는 질문할 문, 난자는 힐란할 난, 곤란할 난. 이렇게 뭘 하나 들으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질문하고 비아냥거리고 그런 것들 말이죠. 문란이 없었다. 질문과 논란이 없어. 뭐라고 하면 네 그러지 따지러 드는 게 없다 이거예요. 산은 위 연거 독처요. 연거라는 것은 이 연거가 우리 연희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평소에 그럴 때 연거라고 그래. 평소에 독처, 홀로 처하는 때를 말해. 이 첫도, 첫자도 상성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상성 아닐 때는 곧 첫자야. 여기 저기. 근데 여기 처, 상성으로 표시할 때는 처신하다. 그런 뜻이에요. 비, 진견, 청문지시라. 그러니 진견. 나가서 보고, 공자님을 보고, 그리고 청문. 질문을 청하는 때가 아니고 사사로 혼자 그냥 집에서 생활할 때를 여기서 사라고 했다 해가지고 발이라는 것은 발명 소언질이야. 결국에는 우리가 뭘 배운다고 했어요? 이치를 배운다고 했어요. 이렇게 발이라는 것은 발명 소언질이 말한 바의 이치를 발명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 신한진 씨 줄을 잠깐만 보시면 발은 여 발휘 발견지 발이요 비 이 언어 발명지하라. 여기 발이라는 것은 발휘한다 능력 발휘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발견한다 하는 그런 때의 발자로 쓰인 것이지 언어로서 발명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오는 문지 사호니 거기 보면 주자의 스승은 그 승이 이씨였고 이름은 통 통이었지요. 근데 호가 연평이었어요. 그래서 연평 선생이에요. 주자의 스승님이. 나는 내가 문지 사호니 내 스승님께 듣자 하니 그런 말이에요. 안연이 침잠 순수하여 안연의 작품을 말한 거죠. 작품이 침, 그 침묵하고 침잠이라는 것은 떠벌리고 다니거나 말을 많이 하거나 그런 게 아닌 거죠. 침잠, 순수, 사람이 순수하다 하잖아요. 순수해서 거기 주 잠깐 보시면 경원부시 주를 보시면 침잠이라는 것은 위 불천노의 덕성 연괭이요. 이 얕을천자 노는 드러날 노자예요. 그래서 침잠이라는 것은 얕고 드러나지 않아서 덕성이 연연이다. 덕성이 깊다는 깊을 연자예요. 깊다는 거예요. 깊고 크다는 거죠. 연괭이고 순수라는 것은 위무하자이 기질명장이라. 순수라는 것은 조금도 하자가 없으면서 기질이 맑고 깨끗한 것을 순수라고 했다. 기어 성인의 그런데 그 안자의 그 현재 모습이지요. 안자가 성인에 있어서 체단이고 하니 체단이 이미 갖춰졌어. 그 사람으로 말하면 어른들을 사람이라고 한다면 애기들도
어른 모습을 다 하고 있잖아요. 다만 크지 않았을 뿐이지. 그게 채단 2부예요. 채단이 이미 갖추어져 있으니 김은 부자지원에 그가 공자님 말씀을 들을 적에 묵식 16 촉처통연, 이 여덟 글자가 굉장히 멋진 말이지요. 묵식 16이요. 묵자는 말 없을 묵자야. 그리고 말 없이 알아듣고, 심융, 융자도 이게 이해하다는, 이해할 융자야. 마음속으로 이해하여 촉처통연하여 닿는 곳마다 통연이라는 것은 확 트여서 막힘이 없어. 무슨 말씀을 하셔도 다 알아듣는다 이거야. 자유조리고로 처절로 조리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총일원에 총일토록 같이 이야기를 하심에 단 견기 불위여 우인이라가 단지 그 어기지 않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였을 뿐이다가 그렇게 보였었어. 급 퇴성 기사즈 그러다가 그가 물러난 뒤에 그 사적인 사생활을 성 살펴보게 되니 견기 일용 동정 어묵지간에 그가 날마다 쓰는 동 행동하고 가만히 있고 말하고 또 잠잠히 있는 그 사이에 개 초기 발명 부자지도와야 다 좋기 공자님의 말씀을 발명해서 타년 유지. 타년이라는 것은 편안하게 그냥 평탄하게 그냥 공자님 말씀 그대로 실천한다 이거예요. 타년 유지 무의염에 의심이 없은 뒤에 시기 부르여라 그가 어리석지 않음을 알 수가 있더라 이거야. 아주 많이 칭찬하신 말씀이지요, 그죠? 야, 겉으로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는데 가만히 그가 행동하는 걸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제 거의 그 공자님의 경지에 들어가.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공자님은 그 옛날에 72세까지 사셨으니까 많이 사신 거지, 그죠?